야 근데 원래 여기 한 네 명 앉지 않았냐? 보통 내가 소리가 어. 지금 그냥 너무 꽉 차는데 네 명 정도 왔는데 꽉 차는데 여러분들 집이 좁아진 것 같긴 해. 그리고 여기서 일을 먼저 사는 게 맞지? 아 그거라 그거. 아! 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캔티아트 복 받으실 거예요. 아 근데 사윤이랑 원래 선수 때는 그렇게 막 접점이 없었는데 너 이제 나라는 존재는 알아도 이제 솔직히 뭐 같이 친문 교류 이런 건 솔직히 없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평소에 그 대회 때 그랬잖아. 오늘 먹방도 하네요. 이게 서로 지나갈 때 너 인사 안 하는 걸로 유명했잖아. 아 그게 그게 근데 약간 어? 조금 풀자면 싸가지가 아니라. 어 근데 진짜야? 네. 근데 왜냐면 그게 약간 그 당시 약간 프로스펙이라고 약간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약간 자존심 싸움이라든가 경기를 떠야 아, 되는 팀한테 약간 굳이 약간 멋있는 척 시켜놨지. 그때 한창 약간 중2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 작골 같다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그것도 한번 하려고요. 진짜 뭐 진짜 둘이 하던 넷이 하던 진짜 맛있는 맞지. 녀석들. 어. 뭐 아니면 뭐 진짜 막 게장, 뭐 소고기 이런 집 가가지고 뭐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참 먹어 막 그런 한번 해보고 또 망하면은 배그 킬레기로 돈 벌어서. 아니 어떠시면서 오늘 게스트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 저는 좀 신선했어요. 어? 약간 어, 예. 어? 약간 이분이 어 이분이? 이러면서 오, 또 미모의 여성분. 어. 미모의 여성분입니다. 아 마음에 드시나요? 아 저는 없어서 못 만나죠. 김성태님 구독하기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남자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김성태 갑자기 온다. 네? 아 당신 어떠셨어요? 첫 인사 같은 이런 스타일은? 아, 일단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맞지. 서폿을 골라야 될지 원딜을 골라야 될지. 근데 오늘은 애매합니다. 아니 실력 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실력적으로? 네. 이분이 실적으로... 약간 우리가 어쨌든 성장 기대치 이런 거 아, 보니까 성장 기대치는 많죠. 성장 기대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배그 3보로 킬레이까지 해야죠. 어? 네. 아 이거 3티어, 너무 좀... 3티어 불렀기 때문에 아 너무 귀한 정보들을 맛보는 게 아닌가. 아 뭐 그럴 수 아, 있죠. 어쨌든 너무 귀한 정보들을 전부 세대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 밥은 언제 먹나요 여러분들? 자! 그녀가 왔네요. 왔나요? 아 큰 거 왔다 드디어. 예 그녀가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여기 의자 좀 주세요. 주세요. 자. 아, 두에어. 오늘의 1회차 학생 바로 두이루입니다. 에오. 네가 1회차야? 어, 1회차야. 1회차지. 뭐야. 그저 귀한 자리에 누추한 사람을 부르다니. 그건 맞지. 누추한 사람 부르긴 했어. 이런 귀한 자리. 여기 그건 맞는 말이야. 여기 왜 불렀어? 예? 네? 아 근데 이제 두단 같은 경우 여러분들 두단 하면 또 뭡니까? 원래 성장은 승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원래 아니 원래 서 어디 라인이 어디예요? SUP? SUP? That's but? 네. As today 어? is AD, AD player. player. Okay? 네. You? You know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okay. 합니다 진짜. 예, 오늘은 바로 탈바꿈 하는 날. 바로 서포터에서 오늘 원딜로 오늘 이제 원딜로 진화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될것 같습니다. 얘가 원래는 서포터 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또 이제 원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최근에 근데 원딜 많이 했었나요? 아 요즘 네. 이제 부캐로 네. 좀 하고 있습니다. 티어가 어떻게 되나요 역시 부캐가? 부캐로 이제 골드 살을 찍었는데 어 예? 예! 어 높다! 원딜로? 원딜로! 언니 원딜만? 아 근데 요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게 서포트로 올리는 것보다 원딜로 티어 올리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좀 재밌게 재밌습니다. 예? 지금 뭐 서포트보다 원딜이 뭐 더 좋다 뭐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아, 그게 아니라 지금 태생을 지금 거부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 도구로 태어나긴 했는데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좀 이렇게 발구는 거 쳐봤거든요? 아~ 도구보다는 서포터였지만 요즘 좀 이제 다시 좀 할만하지 않나. 아니 근데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네 서포터를 할 때는 원딜이 답답했죠? 너? 맞죠? 맞죠? 아니 맨날 지켜주면 뭐해 네. 아~ 아~ 그러면 혹시 원딜 할 때 서포터는 안 답답한가요? 아 좀 그래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인생가? 밥 드셨나요 혹시 오늘? 저... 안 돼요 먹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냥 먹었어도 아, 먹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컨셉 주제는 먹방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바로 세팅 가겠습니다 예. 아시죠? 야 시원하네 진행이 아이유가 왜 여기 있어요? 네. 오늘 좀 주사 6인데? 뭔가요?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요? 여기 오늘 좀 벗다 꾸몄구만. 아 근데 사실 원래 네. 흰 티에 집에서 입던 바지 입고 오려다가 약간 그래서 그건 예의는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것 좀 입고 왔습니다. 그래 오늘 좀 나풀나풀하네 약간 그 그러니까. 여름 느낌으로다가 아 네 캠에서 보는 얼굴이랑 실제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토이루 씨 아 근데 지금이 진짜 더 이뻐요 오늘 나 진짜 야야야 다음 붙이지 마 이 새끼야 네? 나 이거 어디 미제이가 화낸다 뭔 소리야 그게 또 어딘 미제이? 어딘 미제이가 뭐지? 누구예요? 아이 그런 거 없어 그래? 상은아 거기 가서 틴트 좀 줘봐 라스트 비슷한 거 와 개쩐다 그러니까 아니 비주얼 좋다니까 얼마냐 한동이 이거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 아 얼마 안 해? 최소 얼마 한다는 소린데 그니까 빗물소리인 거 아니야? 아 벌써 유명해요 여기? 아니 이거 아 7만 원이요? 한덩이에? 여기가 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쪽이 불이 없는 곳이었네 내가 봤을 때 여기가 불이 좀 없는 곳인 것 같아 소금 찍어 먹으면 또 맛있다 다시 놔뒀다 불이 그렇게 아 먹어봐 이제 한번 먹어봐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색깔이 괜찮은데 하나밖에 없다 이게 옮긴 이유가 그거였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가 여기가 불이 아! 또 덮고 살아야지 또. 올라스 스타일에는 여러분들 알아요 저희는. 오늘 고기 좋네. 어. 고기를 구워준 사람한테 최소한의 그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이게 진짜 고기에 대한 프로예요. 아니 우리 누구야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뭐라고? 사용수진 결국이요? 아니 뭐야? 복풍은 뭐야? 뭐 복귀 심쿵 어. 그런 거 같은데. 아. 몰라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맞아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그냥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 또. 재미없어 하잖아 또. 나는 누리는 뭔데? 네? 나 그것도 알려주면 안 돼? 예?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나는 양양펀치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찐... 야 씨. 누리랑 막 만난 적 있나? 없어? 아 한 번도 없어? 없어? 아 그 민교랑 사장이랑 그 매운 거 먹으러 갔었던 날 있거든? 그때 아~ 갔었는데. 아 그날 민교 그 녹음실 간 날? 어어어. 아 누리 어땠는데? 찾아보니까 어땠는데? 뭐? 어땠는데? 선영사님. 누리? 관심 있어? 뭔? 근데 그거 알아? 뭔데? 나도 없어. 이거 봐, 또 선풍한테 럭스 하는 거 봐. 이게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같이 잘 해줘야 된단 말이야. 바로 루시안 픽 해줘야지. 그래? 루시안으로 갔어야 돼? 아 맞네. 원드리네. 맞다. 그 콤보를 알려줘봐. 어떻게 해야 돼? 해봐 일단. 아 그냥 평상시대로 해봐. 우리가 일단 봐야지. 아 우리가 봐야지. 진단을 해야지. 아. 어디가 아픈지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어 뭐야 어 미리 그 언제 날 수는 없잖아. 그래. 같이 보자마자 어 당신 얼굴 좀 안 좋은데 이러고 갈 수 그래, 없잖아. 그래. 야, 뭐 나쁘지 않아. 아 근데 그래?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쁜 점이 뭔 줄 알아? 스킬 쓸 때 가만히 있어. 아. 그러니까 Q 평평 무빙 W 평평 해야 돼. 해봐. Q 평평 무빙 W 평평 그치,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해야지. 어. 이제 이거를 빠르게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저번에 통통 그래서 그래 천천히 어 방금 저 방금 나쁘지 않았어. 너무 자연스러워. 어 나쁘지 않았어. 다시 이걸 다시. 여기서 딱 무빙만 조금 하면 이제 깔끔해진 거야. 아 W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치? 채팅창에 자꾸 저보고 하라는데 저도 해요 여러분들 친새끼들 아니야 너도 한다고 나와봐 다 나와봐 다 오케이 보여줄게 아이 진짜 아 나도 한다고 아 이 정도면 하죠 여러분들 예? 자 이제 다 배웠다 야식 먹고 킬링이 가자 아,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 무슨 챔프해? 아 뭐 아까 적어봐 메모장에 메모장 켰어 메모장 어딨어? 그 검색 가부츠 성장일기는 뭐야? 나도 해 봐도 돼 거기 밑에 적어 밑에 적어 괜찮은데요? 아, 할 수 있는 거 여기 간지 깔끔합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 이즈리얼 이런 것도 하고 싶어? 어! 나 이즈도 좋아! 어! 이즈리얼, 루시안, 사미라 어 누가 있지? 칼리 하면 손목 아파서 못할걸? 그래?
한 이따 시켜줄게 연습 모드에서 루시안처럼 손목 아파서 못해 저거. 아 난 진짜 실제로 쓰는 걸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즈 루시안 3이라 카이사 이런 거지. 거기 징크스 그나마 징크스까지. 왜냐면 징크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사실. 귀한데 관심은 제일 못 받아. 한타 때 서포트 캐리하잖아. 근데 딜러 캐리야. 맞아. 아 최근에도 내가 라인전 잘해줘가지고 이겼더니만 원딜이 명예 받았더라고. 억울했어. 어디였어? 이즈 한다. 1픽이니까 이즈 먹을 수 있겠다. 아싸. 그리고 내가 이즈를 정복자를 찍는데 뭐야? 정복자. 이거 시간 다시 돌려주라. 가. 너무 많이 때렸잖아 지금. 500까지 테리 때리는 거 아니야? 아이 뭔 소리야. 그래. 최소 39초에는 출발해야 돼. 39초? 안장파이어 대박. 어머 너무 많이 갔다 그치? 스킬을 쓸 때 천천히 써봐 적고.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나는 좀 어땠으면 좋겠냐면 어쨌든 솔랭이잖아. 그렇지. 근데 2렙인 거 알고 있었지. 그러면 갑니다 핑을 좀 일찍 찍어도 돼. 아 근데 내가 그게 좀 있어. 핑을 잘 못 찍어. 아 근데 어쨌든 우리는 솔랭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결국 이겨내야 돼. 이것도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2렙이 언. 아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우리 팀이 파이크면은 땡겨야 되잖아. 근데 이게 라인이 밀면은 못 땡기지 않을까? 내가 레오나일 때 그게 싫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건 좀 깊게 들어가야 돼. 정글 동선에 따라서 약간 갈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 맞다. 나 여기까지 가는 한 번도 맵을 안 봤어. 그리고 이게 그게 있어. 봐봐. 2렙은 먼저 찍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 2렙을 먼저 찍으면 라인을 밀어 당겨? 밀어. 그러면 밀면은 사후에 박음 라인 당겨져 밀어져? 선생님이 당겨져 이제. 그래 그 1렙에는 밀고 그 다음부터 당겨서 뱀으로 가나 파이프 드랩하면 되잖아.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2렙 주도권은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웨이브까지는 밀어야 돼. 그 뒤엔 당겨서 이번에 이제 갱압박 주니까 쟤네 못 나오잖아. 딱 이 느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이게 흐름이 아까 투신이가 말한 대로 정글이 아래쪽으로 와. 그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우리 정글이 아래쪽으로 와. 그럼 빡세게 해도 되잖아. 그걸 너무 막 그 심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두분 다운 됐다. 아하! 요호! 다음 탱커는 우리 칼 파카 준비. 궁금한 게 아까부터 집 가고 싶었지. 3레벨 부터. 맞아. 집 마려웠어. 그리고 여기서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아, 그거라. 제가 견제형이 아니어도 사야 되는데 견제형이니까 더욱더 사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견제형이니까. 그러니까 핑크 와드를 사서 여기다 박는 거보다 라인 푸시 주도권을 잡고 우리 팀이 돌아다니고 시야 잡을 수 있는 게 더 큰 거야. 여기서 한번 긁어주시고. 나쁘지 않아. 좋아. 어쨌든 암흑 시야에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 찍어줘. 쉬어. 근데 라인 먹을 때 징크스 마나 없었잖아.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단기간에 고치기 힘들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고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핑을 일단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맞아. 핑 좀 찍어야 돼.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 아니 그 막 만약에 내가 잘못된 판단이면 어떡해? 그거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 게임 못해. 잘된 판단이 있으니까 게임 이기는 거 못해. 너무 리스크 진 플레이를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는 하거든? 근데 하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걸 근본적으로 안 바꾸면 어차피 더 잘하는 원딜들 못 이겨 썼을 때. 그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잘 안 돼. 바로 아침에 안 되지. 안 되지. 왜냐면 사람 성향이거든 그거는. 어려워. 그리고 방금처럼 막 갑자기 막 비전 쓰고 W 쓰고 이런 게 아니라 W 맞추면 비전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아 그래?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좀 많아. W 써봐. 야 동그랗게 맞춰봐. 아니 맞아. 그런 식으로 써? 오. 자동으로 딜이 추가 딜이 있어. 부시에서 또 궁. 부시 들어갔어. 부시에서? 이렇게 쓰면 이즈 궁은 무조건 안 보이는데 써줘야 돼. 좋다.
반대로 예지가 붓이 들어갈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겠지. 맞지. 얘가 들어가니까 어 얘가 들어가니까 어 붓으려고 한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지. 입력값이 느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그 몸은 항상 들썩이는거야? 스릴라로 때? 어. 오 뭐야 주가만 죽어? 뭐? 우리 서포터가 없어도 저 원딜이 직가고 싶어 했으니까 어그로 쥐롱은 너무 좋아. 근데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입력값을 넣으니까 W 먼저 쓰고 비전부터 써봐. 많이 끌리면 천천히 스킬 좀 그렇지. 거리절 좋다. 좋았어. 근데 이제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라인즈 CS 나쁘지도 않았어. CS 수급료도 걸었고. 아 근데 좋다. 어 되게 너무 시원해. 그럼 나 이따가 이거 원딜하고 룰루도 좀 알려주면 안 돼? 어? 나 진짜 룰루가 못 이기겠어 이거 진짜. 서포? 어 나 진짜 못 이기겠어. 알려줄 수 있지. 아 이거 봐봐 이 학구열이 좋잖아. 그래 학구열 달라. 이렇게 이제 학생이 이렇게 막 교무실까지 찾아가지고 선생님 이런 거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 설마 어려울 것 같아. 룰루를 내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해도 못 이기겠어. 나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다 이겼거든. 노래 진심이네. 너무 좋다는데. 아 이것도 내가 잘하는데 못 이기겠어. 그냥 미드 잘 커가지고 내려오면 그냥 죽어. 아니, 솔랭은 어쩔 수 없어. 솔랭은 돼. 근데 솔랭은 당연히 그래. 라인 밀어주기. 어씨 오버리 먹었다. 나는 CS 먹을 때 군가가 타원산 두 개 안 먹어. 첫 라인은. 그러면은? 아 그럼 여기 두 개 이걸. 어 원래 그렇게 먹어야 돼. 그게 훨씬 속도가 빨라. 그래야 우리가 선 1을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상대 방금 세트 스킬 찍은 거 봤어? 못 봤어. 상대 W 찍었어. 아까 룰루가 평소 때렸는데 나비 어. 이건 아쉽다. 룰루가 평소 쳤는데 지금 게이지 쌓였잖아. 아~ 그러면 상대 이거 없으니까 이게 그리고 어, 습관 이상하게 들어져 있는데 어. 아까 비스켓 언제 먹으라 그랬어? 마나가 없을 때. 근데 왜 먹어요? 마나가 좀 자라서. 배고파? 프로필 좀 줘? 그러니까 비스켓이 마나가 어. 많이 다 체력이랑 마나가 많이 달아야 더 많이 차. 이른 마나 비례, 이른 체력 비례야. 아, 오케이. 그래서 피가 마나가 많을 때 먹으면 도움이 별로 안 돼. 나는 미리 먹었거든. 이렇게 비스킷 확인. 좋아? 여기서 나는 신발에 어. 저거 살 거. 250원 사고 핑크 사. 어떤 거? 신발 250원 핑크. 핑크 어때? 와. 싸고 돼. 그래 여기 미리 주장이 떠도 마나 부적이야? 응. 어 진짜? 나는 그렇게 살.. 신발이 많이 중요하다고 서포스 왜냐면 다.. 아니 신발에 많아.. 신발에 루비 수정이 나와. 그니까 아, 그래도? 핑크를 사야 되잖아. 핑크 나와 그래도 하나. 아 그냥 핑크 난 두 개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 아~ 핑크는 왜냐면 항상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 아니야. 오 잠깐만. 와 미니맵 위에 있는 걸 쉴드 주는 거 좋다. 아 왜 우리가 더 먼저 왔는데 지는 거냐? 이상하네. 에코 죽었어? 미드가 없었어. 내꺼야 내꺼야 이 돼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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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만 먹으래. 근데 왜 두 명이 내가 빨리 아니 확실히 서포터가 이게 족같긴 하다. 그러니까 원딜이면은 이지리얼로 뭐 큐를 맞춰서 질교환을 하는지 서포터는 게 옆에서 그냥 아이고 힘구냥 이러고 그냥 이게 족같네. 멀뚱멀뚱 보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족같네 이게. 답이 없네. 진짜 멀뚱멀뚱 보기만 해야 돼. 지금 상대가 뭐 하는 게 없잖아. 네, 그럴 때 슬금슬금 뒤로 가가지고 근데 이러고 있으면 서포터에 이러고 있음 로밍을 따라가려고 한다라던가 내가 그래, 먼저 그래. 뭘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는 무조건 먼저미니까 먼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세트 바텀에 있는데 내가 먼저 올라가서 적응을 주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그래 이런 식으로 먼저 메이저를 했잖아. 어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돼? 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내가 이러면 카이사 힘들잖아 방금 풀 빠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카이사는 제끼고 그러니까 이 방금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돼? 어. 설명을 해봐. 그니까 이제 내가 받아먹을 때 내가 쟤네 시야에서 안 보이는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내가 미드로 가서 도움을 주는 거지. 시야를 먹든. 거기 제일 중요한 거 봐. 라인을 밀었어 쟤네가. 누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 원래? 그럼 원래 쟤 세트가 먼저 움직이지. 그치? 맞지. 근데 라인을 밀기 전에 간 게 중요한 거지. 그니까 쟤네가 어차피 라인을 밀고 별 움직임이 없잖아. 다이브 막 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파밍만 하고 끝나니까 지금 간 거야. 지금 타이밍.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이해를 해야 돼. 아 근데 확실히
서포트 할 때는 방금 실드도 쿨 침착하지 침착하지 아니 그니까 실드도 1초였는데 봤어 아까 비전은 1초였는데 그냥 가방에 그렇게 쿨 썼는데 인정 나쁘지 않았어 그니까 많이 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집 가서 루시안이랑 H1이랑 해봤을 때 훨씬 나아졌다라고 사람들도 맞지? 할 거야 다시 보기만 봐도 중간에 늘어나는 게 보일걸? 다시 보기 보면 처음 할 때 봐봐 토막 질러봐 오늘 감상평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인지 약간 내가 평소에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이 많거든 머릿속에서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까지 말해준 게 너무 좋았어 그거랑 원딜 기본적인 거 알려준 거랑 이랩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거를 아는 게 너무 자체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다 똑같은데 이랩을 찍을 거면 그냥 스킬선 찍어도 돼 막말로 다른 원딜도 맞아요. 먼저 찍을 수 있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지리얼의 꿀팁이긴 한데 만약에 루시안 Q를 그러니까 물론 Q를 쓰면은 딜견을 할 때 이랩을 찍어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냥 이랩 찍으면 짱이야 이랩을 먼저 찍을 수 있으면 어떤 챔피언으로 해도 그냥 다 이겨 웬만하면 맞죠 약간 어쨌든 이랩이 제일 중요해 이랩을 찍었고 그리고 핑 이랩을 찍었으니까 삥삥 갑니다 이거 존나 찍어야 되고 그게 존나 중요해 약간 압박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 약간 게임하면서 이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것만 맞아.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게 잘 안 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건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이게 하루아침만에 막 이렇게 뿅 하고 늘지는 않아 맞죠?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나 이게 자기만의 경험치가 되는 거라 또 성장하는 다중에 두 단 불러가지고 또, 또 원딜을 또 알려주면 또 좋을 것 같고 맞지 성장한 모습 딱 후대했는데 오 이렇게 성장했다고? 이러면서 딱 이런 느낌으로 그치. 아니 확실히 그러니까 둘 단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혼자 정리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아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고 알려준 거를 하려고 해. 그게 맞지. 존나 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알려주면 까먹어. 적용을 잘 안 하고.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건.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아, 오늘 뭐 바텀 사각과 약간 첫 터인데 물론 그 중간에 내용은 좀 안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약간 아, 재밌었습니다. 학생이 약간 학벌도 높고 하니까 아, 또 유의할 때는 또 야무지게 잘 좋은 거 딱 구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씨는 어떻게? 아, 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오면은 그때 뭐 투신일 걸로 또 키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뭐 첫 번째 켰으니까 투신 이제 버리고 혼자 하겠습니다.